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짠! 또봇 변신 자동차 최강 변신 3조 또봇 공구놀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상자 앞면을 살펴볼게요. 오, 이 장난감은 수은 건전지 3개가 필요하고요. 37개월 이상 사용이 가능하대요. 친구들, 수은 건전지는 작기 때문에 입에 넣으면 큰일 나니까 항상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상자 뒷면을 살펴볼게요. 상자 뒷면에는 놀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구성품이 48개나 있는데 이 구성품으로 경찰차, 헬리콥터, 견인차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스위치를 키면은 불빛하고 소리가 난대요. 그럼 상자를 열어볼게요. 짠! 와, 구성품이 역시 많네요. 여기 보면은 설명서가 있어요. 이 구성품으로 헬기랑 그리고 견인차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찰차로 변신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케빈이 먼저 경찰차로 변신을 해볼게요. 친구들, 이 자동차 차체에 바퀴를 조립을 하려면 먼저 바퀴 안에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짧은 나사가 있고 긴 나사가 있어요. 긴 거 말고 짧은 거를 바퀴에 넣어주고 자 이쪽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넣고 한두 바퀴 돌려준 다음에 구성품으로 이렇게 드라이버가 있어요. 드라이버로 이렇게 나사를 감아주면 돼요. 그러면 짠! 이렇게 고정이 돼서 바퀴가 굴러가요. 자, 그 다음 지금 또봇 경찰차가 순찰을 돌고 있어요. 특이사항이 없나? 어? 뭐야 이 차는? 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친구들,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안 되겠다. 이 또봇 경찰차가 출동을 해서 저 친구한테 벌을 줘야겠어요. 또봇 경찰차 출동!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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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어? 거기 빨간 스포츠카! 천천히 달려요! 어? 가지마! 어? 사고 났어요 친구들! 케빈이 빨리 한번 가볼게요. 슝! 슝! 친구들! 큰 사고가 났어요.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차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안되겠다. 케빈이 빨리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이 경찰차를 헬리콥터로 변신을 해서 이 차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케빈이 또봇 경찰차를 헬리콥터로 변신시켜 줄게요. 또봇 헬기로 변신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넘어진 차를 도와줄게요. 자, 또봇 헬기 밑에는 자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까이 되면 자석! 오, 역시 헬기가 힘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 차를 다시 돌려줄게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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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쪽 그렇지!
쿵. 또보텔기의 도움으로 차가 다시 뒤집혔어요. 오, 다행이다. 그래도 사람이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나 봐요. 안 되겠어요. 케빈이 또보텔기를 또보견인차로 변신을 해서 이 차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또보견인차로 변신! 또보텔기에서 또보견인차로 변신을 했어요. 그럼 이 고장난 차를 데리고 정비소로 데리고 갈게요. 그럼 축! 슝!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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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오늘은 또보변신 자동차 최강변신 3종 또보 공구놀이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친구들이 재밌거나 흥미로운 놀이가 있으면 케빈이 재밌게 플레이를 해줄게요. 그럼 안녕!